한국철도공사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열차 이용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여러 번 지적한 문제로 공기업에서 과도한 식구 챙기기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를 보면 직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65세 이상 이용객의 할인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큰 폭입니다. 지난 5년간 할인증은 연간 15만 장 정도 사용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철도공사의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철도공사는 대학생 이하 자녀들에게도 새마을호 이하의 열차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통학 승차권도 지급합니다. 낼 건 다 내고 할인 받으려면 다 똑같이 할인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드지. 감사원도 수입을 감소시키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족 할인 제도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008년부터 세 차례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코레일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 존치 여부를 이번에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적어 해당 제도를 폐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